내일이면 수능이 끝나고 처음 맞는 주말인데요. 인생의 중대 관문을 통과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가 준비됐다고 합니다. 백소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핸드폰 판매점 앞입니다. 학생 3명이 수험표를 들고 혜택들을 살펴봅니다. 수험표 가지고 이제 홍대 거리 돌아다니면서 애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쇼핑도 좀 하고 하려고 왔었어요. 수능 점수를 떠나 수험생이라는 것 자체가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학생들.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. 알바를 할 수 있으면 해서 해외여행 그 항공권 할인 받아서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운전면허도 따고 싶고. 공부하느라 못 갔던 해외여행과 놀이동산도 계획했습니다. 비행기표도 싸다 들어가지고 여행도 갈 생각이고 롯데월드도 50% 할인된다고 들어서 롯데월드도 친구들이랑 갈 예정이에요. 롯데월드와 에버랜드, 서울랜드 등 테마파크에서는 수능 수험표만 있으면 50% 가까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메가박스와 CGV, 롯데시네마 등에서는 영화를 7,000원에 볼 수 있습니다. 수능 특수라 불리는 수험표 인증 할인 이벤트가 유통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인파가 붐빌 것에 대비해 도심 곳곳에는 100명이 넘는 학교 전담경찰관이 배치됐습니다. 경찰은 홍대와 강남 등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다섯 곳 역사를 중심으로 내년 2월 9일까지 순찰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.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.